소중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상우 전도사님, 마이크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상우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다 전도사님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이쪽에. 이걸 풀스크린으로. 이건 이제 줌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봉천 교회가 에덴 동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셨고, 우리 이제 천 대표님은 에덴 교회 성도님, 네, 장로님, 안수 안수집사님. 집사님. 저도 뭐 기독교 한 50년 됐는데 이게 어린애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해드리려고 하는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 현재 이 장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는 가정하에 목사님이 각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한다. 그럼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목사님 얼굴하고 스크린 성경 말씀을 보는 거 하고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하고의 차이점과 장단점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것은 저 스크린이 그 목사님 앞에 혹은 강대상 앞에 혹은 저 뒤에 테레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방송팀들이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방송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방송팀도 뭐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제 수시로 목사님 하실 때에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이쁘게. 뭐 스튜디오에 그림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 방송실에서 방송을 할때 처음 하는 게 방송 스튜디오에 가자. 그러면 저 뒤에 화면을 뭐 다양한 형태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뭐 이런 스튜디오를 쓰자. 이런 스튜디오가 되고 이런 스튜디오 쓰면 이런 스튜디오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그림만 바꾸면 된다. 뭐 컬러도 바꾸고 다 하는 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장면에서 목사님이 크게 나오는 장면. 예를 들면 이렇게 크게 나왔다. 그런데 나는 이 장면을 더 크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장면에서 목사님을 더 확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죠.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거기에 주로 보여야 될 카메라들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상의 그 성전에 가서 거기서 카메라맨들이 나 여기 목사님을 더 크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그때 목사님 크게 나올 때는 저 모니터는 좀 작게 해. 목사님이 잘 나와야 되니까 이쪽도 작게 이렇게 그 장면 안에 일반 그거와 달리 이거는 배치도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오게 할 수도 안 있죠.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OBS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지금 조절하신 프로그램. 아, 이건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죠. 우리 장비죠. 이제 OBS는 송출을 할수 있는 방송 송출기고, 송출기고. 지금은 양방향 화상에 화상에 관한 이르는 거고. 중계차고. 지금 그냥 같이 쓰고 있는 거죠. OBS도 좀더 지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 시스템도.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뭐예요? 이 프로그램 이게 여기 아이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인데 예. 장비죠, 이게. 그러면 이제 아이스튜디오 저거. 지금 이제 방송을 하려면 손석희나 이런 사람이 스튜디오로 가잖아요. 여기 오신 거예요, 스튜디오에. 목사님 스튜디오에 오신 거고. 자, 원격지에 있는 그 리포터들 대기하세요. 그게 줌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럼 리포터들은 다 마이크로웨이브든 중계차 팀이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장 나오세요, 거기 연결하는 게. 그게 줌이에요, 지금. 주문 그렇고. 자, 그러니까 저 전도사님 거기 나오세요. 목사님 거기 지금 오늘 그 구역예배 하시는데 현장 상황 좀 보여주세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분들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송출해야 되고. 송출하는 건 OBS로 하는 OBS 거예요. 가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드린 거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맨, 스튜디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장치는 목사님 방에 혹은 혼자서 할수 성전에 있도록. 혼자서 할수 있게끔 하는 방송국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이제 장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현지 나오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늘 성전에 계신 분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 중계차 팀에 천 리포터님 나오세요? 리포터 이거 가지고 현장 찍는 거예요? 아 거기에다가 우리 저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하고서 전도사님을 하면 전도사님 나와. 이게 JTBC에서 하는 것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지금 이 장치는 TV조선에도 또 무슨 뭐 MBC에도 다 썼던 장비예요. 더 어드밴스. 특히 최근에 서울경제TV인데 이거 써가지고 다 중계방송 다 했어요. 이게 방송 장비라는 거예요. 근데 방송 문화가 있고 스마트 방송 문화가 있잖아요. 여긴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방송국에서 뭘 하느냐면 아 나는 지금 여기 나오시는 거 크게 해야 돼. 그러면 이 포인터가 일로 가면 크게 한 거예요. 네네 포인터가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걸 뭘 보여줄까 하는 거는 이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 아나운서 제일 잘 알아.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은 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할 때 여기 이 말씀 부분이 크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은 눈은 두 개지만 하나를 보게 돼 있어요. 목사님을 쳐다보거나 성경 말씀을 보거나 다른 성도를 보거나 그거잖아요. 여기서 그것을 목사님이 제스처나 이거에 따라서 알아서 나오게 하는 방식을 요즘 나오는 컴퓨터 생각, 인공지능 기능으로 넣자 그래요. 그러면 PD들이 하던 생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 이때는 이거 보여주고 저때는 저거 목사님 거를 보고서 전도사님들이 작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그거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보는 장면에 목사님이 여기다 이제 성경 말씀도 적고 파워포인트는 세상에 제일 간단하고 강력한 그 ENG 카메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스위처 믹서 역할을 해줘요. 여기서 다음 장을 누르면 바뀌잖아요. 이 누르는 게 포인트랑 똑같은 거예요. 이 포인터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강대성에 서서 하시죠. 이거 필요 없이 이걸로.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이 저 파워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몇 장 하겠습니다. 하고서 여기서 똑같이 다음 장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이 방송국에 썼던 이런 스튜디오 스위처 복잡한 스위처 저 스위처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 긴장하게 돼 있어요. 저게 60년 70년 동안 사용된 방송 문화의 이 산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부조정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오디오 비디오 스위칭을 하는 것이 방송으로 알고 온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뭐 스튜디오라는 데가 대표되어 있습니다. 방이 컨트롤룸이 하나 있고 스튜디오가 있어서 둘이 나눠지는 데서 방송의 스마트화가 안 된 거예요. 컴퓨터라는 복잡한 키보드 자판을 없애고 스티브 잡스는 원터치로 간 거예요. 그게 윈도우스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이폰에 집어넣은 게 스마트 혁명이에요. 그리고 매뉴얼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옛날 컴퓨터 하나 사면 매뉴얼 열고 났습니다. 지금 매뉴얼이 없는 아이폰에는 기능이 과거 컴퓨터의 100배가 뭔데 1000배가 와요. 거기 만드는 사람은 그걸 읽어보고 쓰는 걸 하는 사람 하면 장사 끝난 거예요. 지금 앱스를 뭐 공부해서 해? 그거 끝난 거예요. 자세히 보려면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남들이 다 설명해놨어요. 그게 스마트 세상이에요. 참여, 공유, 개방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본인이 풀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 처치는 뭐냐? 2000년도 들어서서 웹 2.0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웹 2.0의 그 주력은 참여, 공유, 개방입니다.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고 2007년도 제가 그 IBC 방송전에 초대 스피커가 됐어요. 그 메인 스피치에.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 다림에 그지 같은 회사 하나 조그만 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IBC에 마이크로소프트, 톰슨, 나, 슬링 네 군데 회사에 스피치를 하는데 내가 뽑혔어요. 근데 하도 신기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내가 거기에 뽑혔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 보고서 추천했대. 그 사람이 무지 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도 몰라. 영국에 유명하신 분. 어쨌든 거기 가서 내가 한 얘기는 참여 공유 개방 시대가 연결됐고 디지털 방송 시대가 시작되니 여러분 방송인들은 복음 전파에 복음자는 안 넣지만 모든 과학, 예술, 문화가 다 복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그 하나님 해줬다고 생각해.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방송국이 방송
저렇게 복잡한 장비, 여기 있는 이런 장비를 써가지고 저 장비를 가지고 방송을 한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장비를 써서 하는 거는요, 이 스위처 믹서 이거의 방송인들을 독특한 세상으로 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모두 포기하게 하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방송 이 장비, 스위처 믹서, 이 M스튜디오 스위처 믹서 하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스크린을 이렇게 누르면 풀스크린 되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돌아가는. 이 모든 거를 지금 이제 여기 저 수락을 눌러줘야죠. 자, 이렇게 과거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에 이게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건 천지 개벽도, 복음 전파의 방식도, 이 제2 종교개혁 가치, 예? 마르틴 루터가 옛날에는 미사 예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 설교로 성경 말씀을 하는 거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나오는 이 줌,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 줌의 환경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왜냐면 온라인은 수백 명이 들어오고 인터랙티브의 원격에 그 떨어져 있는 지교회들이 여기 다 나오고 지금 이 줌은 지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다른 교회 10개가 나와서 4개씩 그 켜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다 넣어주고 이거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스위칭하는 거예요. 줌은 100명이 동시에 들어와도 되지만 줌 어카운트 안은 4그룹 어느 건 누구 이렇게 다 서브그룹도 할 수 있어요. 다 만들어서 여기다 보여주면 돼요. 여러 개를. 그러니까 저희 M스튜디오의 윗버전, I스튜디오는 저걸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이 스크린에 막 여기저기 나오게. 근데 그 모든 거는 전부 제스처 인식과 포인터에 대해서 되는 특허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여기는 JTBC 스튜디오다. 그러면 목사님 방에 이걸 이렇게 놓으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안 봐서 문제지. 오게 하는 거는 목사님의 능력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로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교회 안에서 이 스크린을 그 벽, 앞에 있는 모든 벽은 이걸로 칠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십자가 고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페인트 다 칠하고 프로젝터 여러 대로 켜라. 우리가 이제 월 기수 있어요. 디지털 파사드. 그걸 켜라. 켜놓고 지교회 1, 지교회 2, 지교회 3.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같은 공간 안에 떨어져 있는 성전 교회가 같이 있다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얼굴이 크게 작게가 알아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 쳐보세요. 수만 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편일률 목사님 얼굴 고정해요. 아니 거기 그 현장도 좀 보여주고 성도님들의 막 감흥도 좀 보이고 막 눈물 흘릴 때는 그분도 좀 키워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목사님만 나오는 걸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PD가 감히 거기다 다른 장면 전환했는데 그때 목사님 중요한 말씀하는데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교수학습 시연센터에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오시면 교수님이 왕이야. 방송국은요, PD가 왕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되면 거기 오는 전부 연기자야. 그 말 들어야 돼요. 그 권위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지만, 뭐, 심하게 얘기하면 되지만, 학교의 교수님이나 목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서 따라야 돼요. 알아서 바꿔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제일 안 끝나는 거는 크게만 내주면 돼. 학교에서는, 선생님 강의하러 거기 오시면은, 거기에 이 파워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꾸기 시작하면은, 선생님들도 카메라 조명 켜놓으면 긴장해요. 근데 이걸 자꾸 바꾸면 선생님이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어이, PD, 가만히 좀 놔둬.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놔도 학생들의 관계없이 선생님하고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선생님이 안 움직이면 좀 크게 포인터가 감은 다시 여기를 바꾸게 하는 방식을 만든 게 이 장치예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조금 더 멋있게 하자면은
소위 BG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는 그러니까 BG를 이제 그냥 음악이잖아요. 이게 이제 틀어주면은 BG가 나가는. 그 음악을 틀으면서 오늘 이렇게 저 그 방송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인사를 드리고 종결을 하면서 이제 끝을 내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이런 화면을 이제 크게 이제 인사할 때는 여기를 크게 하죠. 이쪽에 다 나오게 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도사님, 천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 좀 하시죠. 이러면은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아 오늘 네 오늘 이 방송 또 이제 대표님의 설명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았어야 되지만 간과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미래를 그러한 통찰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